자, 오늘 나눠드린 그 쪽지 시험을 세 번째 시간을 마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자, 우리 계속해서 조금 42쪽입니다. 42쪽에 역학조 조사 방법에서 그 편견, 뭐 이거는 바이어스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맹건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그냥 낱말 뜻풀인데 아까 제가 세 번째, 제 3의 역학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 1의 역학은 기술역학, 2의 역학은 분석역학, 제3의 역학은 실험역학. 예, 실험역학에서 이제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잖아요.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실험군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조군이에요. 제가 이제 신약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요 약이 그 머리가 맑아지는 약,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약을 주면서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약을 딱 여러분들 드리면서 이건 되게 좋은 약이에요. 이거야 뭐 머리가 아주 맑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은 대조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약을 못 드려요. 근데 혹시 서운해 하실까봐 비타민 C 드릴게요. 라고 해서 딱 줬어요. 그 여러분들은 먹으면서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응? 느낌이 어때요? 느낌 없어? 아무런 느낌 없어? 그냥 기분이 맑아질 것 같은, 머리가 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냥 기분이 나빠. 나 그냥 좀 참여했으면 차라리 저 신약을 먹을 걸,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해. 그걸 우리는 단일맹건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일맹건법. 자, 단일맹건법은 누가 뭐를 모르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피실험자죠. 피실험자가 자기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단일맹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일맹건법에서 누구는 아냐면 연구자는 안단 말이에요. 연구자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결과 좋게 나기 위해서 막 약을 주면서 이거 되게 좋아요. 막 눈 맞추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내 태도를 보고 이거 신약인가 봐. 이거 비타민 C인가 봐. 라고 이렇게 딱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조차도 모르는 거를 우리 이중맹건법 이렇게 합니다. 이중맹건법. 그러니까 이중맹건법은 피실험자도 또 실험자도 이 약이 신약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모르게끔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중맹건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중맹건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삼중맹건법은 제3자인 통계자도 모르는 거야. 통계자도 모르고 피실험자도 모르고 실험자도 모르고. 실험자라고 하니까 연구자라고 합시다. 연구자. 그러면 헷갈리지? 헷갈리나? 피연구자, 연구자. 하여튼 이렇게 뭐를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모르게끔. 그래서 원래 통계할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통계가 1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2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결과가, 그리고 애매하게 요 사이에 끼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꼭 통계하는 사람이 연구자한테 연락을 해요. 이거 1로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2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제발 1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장점이 뭐냐면 뭐예요?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실험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작을 하게끔 하는데, 근데 이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거 모르게끔 하는 거야. 모르게끔 해서 객관적으로 통계를 내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삼중맹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실험 연구는 이중맹건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중맹건법은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중맹건법만 있지만 저는 이제 단일 삼중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중맹건법 볼게요. 실험군과 피실험군의 편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험자와 피실험자 모두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를 모르게끔 하는 것을 이중맹건법. 근데 이 중에서 피실험자만 몰라. 그럼 이거를 단일맹건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단검사의 오차를 해서 타당성, 신뢰성, 뭐 이런 감수성, 특이도, 민감도 이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산수예요. 자, 우리 지금 이 중에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그걸 할 겁니다. 타당도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걸 좀 할까 합니다. 타당도하고 신뢰도. 이게 이제 관역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관역이 세 개가 있어요. 자, 하나의 관역에는 화살이 가운데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의 관역에는 화살이 전혀 엉뚱한데 때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타당도라는 건 뭐냐면요. 정확도를 얘기합니다. 정확하냐 안 하냐.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뭐를 얘기하냐면 믿을만 하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일관성이 있느냐. 자, 그러면 요 반역 보세요. 타당도 높지요. 가운데 바뀐 걸 우리 정확하다고 표현하는데 타당도 되게 높아요. 자, 신뢰도 어때요? 신뢰도 항상 같이 뭉쳐 있죠.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하시면 되고. 자, 요거 어때요? 타당도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신뢰도 어때요? 높죠. 근육 같이 뭉쳐 있잖아요. 신뢰도 높은 편이다. 결국 우리 학원에 항상 예전 여기는 아니고 다른 팀에 5분씩 늦는 사람이 있었어요. 5분씩. 근데 되게 웃긴 게 시간표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5분 뒤에 딱 문 열고 들어오죠. 소름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은 어때요? 신뢰도는 엄청난 거죠. 항상 5분 뒤에 오니까. 근데 뭐는 없어요? 타당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대부분의 검사 도구가 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근데 이런 건 아셔야 돼. 타당도가 높아 그럼 신뢰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도 높다 이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분 늦게 오는 사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힘든 게 있고요.